고속도로 교통사고 사망 원인 1위. 시속 100km로 운전할 때 1초 졸면 28m를 무의식으로 운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졸음운전 예방을 위해 주기적으로 창문을 내려 환기시켜 주시고요. 졸릴 때는 휴게소나 졸음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졸음운전 예방, 안전운전의 시작입니다. 낚시를 주로 많이 하는데 갔다 오고 오면서 보면은 껌이나 뭐 오징어도 있고 계속 씹는 게 좋더라고요. 졸리면 바로 쉬었다 갑니다. 아, 그리고 껌도 씹어요. 운전 시작할 때 씹는 게 좋아요. 고속도로가 그 사고 위험이 큽니다. 일반 시민분들은 고속도로가 국도하고 같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시는데 국도보다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이유는 일단 속도가 있기 때문에 그 속도를 감지하는 시간이 되게 느려집니다. 그래서 되게 위험합니다. 그리고 졸음운전을 많이 하시는데 최소한 4시간 정도 운전하시면 1시간 이상 쉬라고 하는데 그것도 솔직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1시간 운전하시고 한 10분 정도 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안전하게 국도로 운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